네, 오늘로 제가 퇴사한 지 이제 11일 차 되는 날입니다. 明日からちょっと地方で広告撮影みたいなのがあって、 今はちょっと羽田の近くのホテルにいます。 明日めっちゃ早い便なんで。 で、前回の動画でご退職しましたって告知してから、じゃあこれからどういう仕事をするんですかとか、就労ビザはどうなるんですかとか、いろいろ質問があったんですけど、結論から言いますと、 이제 진짜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클래스 101이라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하는 플랫폼에서 일본어 초중급 회화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클라우드 펀딩 같은 개념이라가지고 클래스를 만든다고 전부 다 이게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요. 30명 이상 이제 학생이 모이면 이제 그때 오픈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11월 30일에 런칭을 하고 나서 30명 이상 이제 모이게 되면은 2월 10일에 이제 클래스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韓国語クラス、 一応話は出たんですけど、 日本語クラスからちょっと始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 사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한 작년부터 이제 제 클래스 101 측에서 컨택이 왔었어요. 이제 일본어 강의를 개설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저히 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다가 이제 마침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런칭만 한다고 다 개설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죠, 제 강의를. 진짜 기초적인 대화는 되는데 너무 표현이 딱딱하거나 진짜 교과서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클래스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표현을 쓰면 되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달 거라가지고 네이티브 분들이 쓰는 단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유학을 가거나 일본에 취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회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비즈니스 일본어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초급에서 중급 딱 넘어가기 직전 정도의 수준 그런 강의라가지고 너무 어려운 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표현을 회사에서 쓴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사하기 한 2주 전부터는 뭐 회의에 들어가거나 미팅이 있거나 뭐 메일을 쓰거나 할 때 일본인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지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메모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이거 수업에서 써먹을 수 있겠구나 싶은 표현들을 다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교과서적인 딱딱하거나 엄청 정중 뭐라고 하죠? 틀에 박힌 표현을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이 11월 28일 지금 오후 8시인데 또 멀리 가요. 지방으로 가가지고 이거 이동하는 중에 영상을 편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30일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그리고 네, 今日はちょっと お知らせ程度の動画に なりますけど、いつかね、韓国語クラス、日本人、日本の方向けの韓国語授業っていうのもやるので、いつか授業さえあれば、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じゃあね。<笑>